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두 번째 법, 그러니까 개발법을 할 차례죠. 책으로는 206쪽입니다. 그러니까 책 206쪽이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개발되지 않은 곳을 그러니까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개발지를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도시로 개발합니다. 그런데 꼭 주거 목적의 신도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의 그러니까 단지나 시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단지를 떠올려도 되겠고요. 그러니까 개발법 여섯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공익 사업이니까 계획을 세게 세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개발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세 문제가 나오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신 분들 아시고 새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보겠지만 환지 방식, 환지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용에서 0.5 문제, 기타 뭐 0.5 문제 그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206쪽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206쪽 1장 총론. 그러니까 뭐 네모 1번 재정 목적은 내용 없고 네모 2번 용어 정의. 뭐 양괄 1번에 도시 개발 구역에 도시에다가 괄호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개발 구역. 양괄 2번 그러니까 도시 개발 사업에 도시에다가 괄호 하시고 그래서 줄여서 개발 사업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괄 1번 그러니까 개발 구역이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발 사업을 할 땅 정하고 사업을 하겠죠. 양괄 2번 개발 사업이란 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두째 줄에 단지 또는 시가지 표시요. 뭐 그 시험 나올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지나 시가지를 만든다. 뭐 법적 정의는 더 없고요. 단지 반듯한 땅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가지니까 이제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할 수도 있다. 뭐 양과 3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적용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조건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조포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앞글자 8개 뭐가 있고요. 용역용 입지기계정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러니까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죠. 그 중에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원래 족부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도시군관리계획에다 신도시건설까지 다 집어넣으면 국토계획법이 너무 뚱뚱해야 되니까 특별법, 개발법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이제 개발사업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니까 책 238쪽 표시고요. 그러니까 238쪽에 제4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뭐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그러니까 24쪽 그러니까 강의노트 24쪽이요. 뭐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책 두 쪽 강의노트 두 쪽 연필 한 자루 나머지는 싹 옆으로 먼저 24쪽 보시면 그러니까 2-1번 개발사업 시행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그러니까 환지 땅을 바꿔준다고요.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삐뚤삐뚤하죠. 뭐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트럭 지나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새로 신장로 도로를 내고 그다음에 채비지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사업 비용으로 교체할 땅. 땅 반짝반짝하게 선 그어서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 땅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8번과 6번은 왼쪽에서도 옛날에도 땅을 많이 큰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큰 땅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준다. 토지를 교환한다. 환지입니다. 뭐 소유권만이 아니라 기타 원리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혼용 방식. 혼용, 수용과 환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1번, 그러니까 구역 분할 방식, 그러니까 위에
1번부터 6번까지는 수용구역으로 정해서 수용 다 강제로 사들이는 거고요. 그 아랫구역, 그러니까 7, 8, 90은 환지구역으로 정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겠죠. 그래서 오른쪽이요. 역시 신장로 내고 채비지도 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번부터 6번은 땅 받는 게 아니죠. 돈 받고 다 나가셨고 그러니까 7, 8, 90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동그라미 2-2번, 그러니까 구역 미분할 방식, 그러니까 구역을 선을 긋지 않고 왼쪽에 있는 10개 땅 중에서 그 꼼바탕 약간 칠해진 것들 있죠. 3, 4, 6, 8은 찍어서 그 땅들이 주인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땅들은 다 수용하고 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이요. 신장도 되고 3, 4, 6, 8에게는 새 땅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25쪽, 그러니까 2-2번, 그러니까 개발사업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의 비교. 뭐 지난 순환 때 이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이 뭔가를 갖고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드렸었죠. 뭐 그래서 그 뭐 큰 그림들을 이제 그리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도 핵심적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쭉 할 건데요. 그러니까 왼쪽 환지 방식에서 그러니까 굵기 밑줄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책에 써져 있고,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 설명들이에요. 부연 설명들이고, 굵기 밑줄 세 가지를 보면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듯한 땅이 낫다. 그것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 그림이요. 삐뚤삐뚤한 땅보다는 빤듯한 땅이 낫겠죠. 왼쪽에서 그러니까 그 굵게 밑줄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공설의 정비. 그러니까 왼쪽이요. 24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 있죠. 뭐 트럭도 다닐 수 없습니다. 신장로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낸 거죠. 그러니까 공공설의 정비 때 환지를 한 거고. 그러니까 25쪽 표의 왼쪽 환지에서 굵게 밑줄 세 번째요.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도 환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용은 다 돈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요 환지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바꿔주기만 하는 거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좀 이따 다시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25쪽 2-2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수용 방식, 그러니까 뭐 굵기 밑줄, 집단적 조성과 공급, 크게 땅을 대규모 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상들이고 네, 쭉 보면 설명드리죠. 뭐 그림을 하나하나 그리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번 왼쪽 환지 방식, 좀 전 토지에 있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주는 겁니다. 처음에 경지정리사업, 경작지, 농지정리사업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삐뚤삐뚤한 논밭, 선을 반듯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 짓는 땅까지도 하자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삐뚤삐뚤한 땅의 모양을 반듯한 땅으로 바꾼다. 토지정리사업. 이제 그것을 줄여서 환지사업이라고 하죠. 삐뚤삐뚤한 땅을 반듯한 땅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해서 뭐 일제 물놈들이 조선권 싹 뽑아먹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1980년대까지 구도심, 구시가지 개발은 그러니까 다 이 환지사업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도시가 아닌데 그러니까 찻길 있는 곳들이요. 다 환지사업이죠. 그 뭔가 저 외곽에 산지나 뭐 임야 아니면 또 이제 농지 그런데 삐뚤삐뚤한데 빼고 나서는 다 환지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어느 정도 반듯한 선만 있으면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사업이 진행된 거죠. 그것을 2003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개발법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개발법의 핵심은 환지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지금도 개발법을 환지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반대한다고 놔두고 사업을 할 수는 없죠. 민법에 토지를 교환하는 집단 교환에 공법에 강제성이 얹어서 강제 환지를 하게 됩니다. 사업하기 전에 종전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 있었다고 치면 환지를 하면서는 전체 100 중에서 개인에게 줄 게 40, 공적인 땅이 60으로 늘어나죠. 신장로 들어서고 그다음에 구청 보건소 들어서고 그러니까 공적인 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 공적인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보류지에는 도로 구청 땅과 같은 공공설 용지와 땅을 정해서 그 땅을 팔아서 사업하는데 그 돈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채비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신장로 내고 구청 들어오고 보건소 들어온다. 공공설 정비 때 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환지 교부일 50%. 그러면 위에서 보면 옛날에 개인 땅 80, 환지하게 되면 개인 땅 40, 땅이 반토막 나게 되지만 다 찬성하게 되죠. 왜냐면 논두렁 밭두렁 좀 전 1000제곱미터 갖고 있던 사람 제곱미터당 10,000원, 1000만원짜리 땅 주인이었는데 환지하게 되면 그러니까 땅은 반토막 나지만 제곱미터당 1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땅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생기는 모든 이익을 땅주인이 계속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개발 이익을 사유하게 되고 뭐 떼부자가 되는 겁니다. 뭐 강남, 뭐 왜 강남이요? 환지에서 강남이죠.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도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뒤에 이제 기반시설 몇 가지를 더 많이 강북보다 더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환지 오로지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종전 소유자가 100명이었으면 환지 세 땅 100개를 주는 게 기본 원칙이죠. 따라서 땅이 작게 나오게 됩니다. 소규모 개별 필지로 공급하게 되고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사들이는 게 아니니까 환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 8688 1기 신도시 때 처음 이제 수용 방식의 신도시 건설이 있었죠. 뭐 200만 채를 짓자 그러니까 분당, 일산 뭐 그러니까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 신도시 건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 다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다 강제로 매수한다. 수용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땅값을 주고 사오는데 그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어디가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거기를 갖고 있으면 10년 뒤에는 떼부자가 된다네. 그런 얘기 싹 빼고 지금 농사 짓는데 소출, 그러니까 농작물 소출 현황이 어느 정도 남았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뭐가 들어선다네. 그것 때문에 시장 가격, 시세는 엄청 뛰게 되는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평가하니까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되는 거죠. 따라서 1,000만 원짜리 땅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요. 1,000만 원짜리 땅주인, 5,000만 원짜리 땅주인 되는 게 뭐고요? 환지.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1,000만 원짜리 땅주인, 700만 원 받고 쫓겨나는 게 수용이죠. 그러니까 구역 전부를 다 수용해서 큰 한 필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판교 신도시 930만 제곱미터 딱 한 필지이죠. 그러니까 기타 권리 싹 돈 줘서 없앴고 소유권 다 사들였고 그러니까 뭐 다 남김없이 다 사들여서 딱 한 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딱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를 쪼개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크게 나올 수가 있죠. 판교 신도시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고요. 한 덩어리가 33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제곱미터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나오게 되고 근데 구역 전부를 수용해야 되므로 다 사들여야 되죠. 협의 매수, 강제 매수 해야 되니까 땅값이 비싸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이상들을 다 정리한 게 뭐 이상들이 이제 설명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책으로 보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238쪽 제4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기울어진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시행자가 도시개발계획 토지 등을 수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표시요.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 표시요.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모 2번 그 4줄은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39쪽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수용, 묘수용, 수용 방식,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묘수용,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 첫째 줄 끝에다가 그러니까 괄호 열고 대규모 단지 쓰시고요.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는 게 대규모 단지를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 환지, 묘수용, 환지 방식,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가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표시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철의 정비, 표시요. 공공철의 정비라는 게 그럴 때 환지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뭐,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소용없는 얘기고,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듯한 땅이 낫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 대신에 신작로를 넣자, 가 보고요. 공공철의 정비인 거죠. 4번,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집값, 표시요. 집값, 땅값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환지로 한다. 환지는 사들이는 게 아니라 선거서 바꿔주는 거니까 땅값 아무리 비싸도 문제가 없죠. 첫째 줄 운용,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그냥 섞어서 한다고요. 도시개발기로 진행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 수용방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모 3번, 뭐 시험 나온 적 거의 없고요. 네모 4번 X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래서 지금 보신 내용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개발사업이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그러니까 시행방식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환지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수용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섞어서 하는 혼용도 있죠. 언제 환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가가 높은 경우 그러니까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설 정비 때 한지로 한다는 거죠. 지대공, 지대공 미사일 땅값, 지대공 미사일 소지시 땅값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삐뚤삐뚤한 땅 대신에 아파트 단 새 땅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 만들 때 수용으로 한다고요. 법에서는 뭐라고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라고 돼 있고 대규모 단지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상 구역이 있으면 다 사들여서 백지 상태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크게 조각내서 파는 거죠. 그게 수용입니다. 혼용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책 다시 이제 207쪽은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그 책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책을 왔다 갔다 하면 번잡하니까 강의노트로 먼저 큰 틀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책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25쪽 그러니까 2-3번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누가 할 거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 시행자가 있고요. 먼저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시행자. 그러니까 시행자와 이제 지정이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공법의 행위주체 네 가지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그러니까 민간이 있는데 뭐 6월 3일 선거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옆 동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충청남도와 공주시는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 같은 게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 17개가 있죠. 그다음에 도 아래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주시, 청양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이 있습니다. 시, 군, 구가 있고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죠. 뭐 대한민국 경기도 공주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도 뭐 성남시,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다 하십니다.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근데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진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배나무 과수원, 배나무 잘 자르고 있는데 거기 싹 밀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다.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시도지사가 저기를 싹 민다.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보전 땅을 싹 밀고 개발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시댁이 지정하는 판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도 다섯 가지일 때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군, 구 여기가 이제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시, 군, 구는 지정할 수 없고 뭘 하는 거고요. 지정해달라고 요청, 그러니까 결정 신청을 하는 거죠. 뭐 요청. 뭐 다음 내용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입안에서 위에 이 결제 신청 올리는 거죠. 결제 신청 올리면 위에서 뭐하고요? 결제를 하는 거죠. 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래에서 뭐하는 거고요? 위반에서 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위반이 뭐예요? 결정 신청 올리는 거죠. 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구역 지정 신청을 올리면 위에서 지정을 한다고요. 지정 신청이나 지정 요청이나 아무 관계 없죠. 똑같은 얘기죠. 그냥 지정 요청 관청 내부에서 지정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제안을 할 수가 있죠. 우리 동네도 개발 사업 하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지정과 요청과 제안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무조건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정, 시댁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안을 한다고요. 이거는 상하 내부 문제이고 이거는 바깥이죠. 어느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주춤바 말고 그러니까 뭐 딸기맛 메롱바를 만들어주세요. 이미 딸기맛 메롱바가 있나요? 바나나맛 메롱바가 있나요? 아무튼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급 직원이 상사한테 얘기하는 건 뭐고요? 요청인 거죠. 지나가는 편의점 와서 구멍가게에서 메롱바 사 먹던 분이 왜 딸기맛 메롱바는 없대? 그 회사 한번 전화해보자. 그 회사 딸기맛 메롱바 한번 만들어주면 어때요? 우리 맛있게 잘 사 먹을 텐데. 관청 그 회사 바깥에서 얘기하는 게 뭐고요? 제안이고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실장님한테 뭔가 요청할 수도 있고 실장님한테 뭔가 제안할 수도 있죠. 그건 일상생활 얘기고 그냥 법에서는 뭐라고요? 지정과 요청과 제안이 구분되어 있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 소리만 내시면 되고 그래서 제안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있고 다음 쪽 보시면 26쪽에 그러니까 2-4번
개발 사업 시행자를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뭐 해놓고 있습니다. 뭐 별 내용 아닌 거고요. 첫 번째 칸, 공법 행위 주체 네 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두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이고, 민간은 민간입니다. 세 번째 칸, 국가, 지방이 행정청이고, 공기업은 행정청이 아닌 거죠.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요, 행정청 중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광역의 특광도, 시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관청 중에 1-4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뭐 하는 거고요? 지정 요청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국세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국세가 찔끔 들어간 회사 정부 출연기관, 그러니까 공공 국세가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출연, 정부에서 돈을 냈으니까 국세가 들어간 거죠. 뭐 많이 들어가고 찔끔 들어가고 그런 건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4번은 무슨 공사요? 지방공사,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가 들어간 회사죠. 이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5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데 중간에 9-2도 있으니까 전부 결국은 8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5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땅주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 있고, 6번 조합, 땅주인 쌍모여, 여기는 이제 강제가입 문제 뒤에서 아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땅주인 쌍모여서 하는 게 조합이고, 조합은 전부 한지방식 때만 만들고 그것도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니까 구역 지정되는 조합이 없죠. 따라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것도 역시 다 뒤에 있고, 뭐 7번이야 신경 쓰지도 마시고요. 뭐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8번 그러니까 주택법의 아파트 건설 회사, 9번 그냥 건설 회사, 뭐 9-2번 그러니까 개발 업자, 그다음에 10번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 뭐 11번 서로 돈 모아서 만든 회사. 뭐 돈 모아서 만든 회사는 잠깐 보시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그러니까 지분에 그러니까 반 넘게를 국가, 지방, 공기업이 갖고 있으면 그쪽 뜻대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반 넘게 갖고 있으면 그쪽 뜻대로 결정되는 거고요. 뭐 삼성전자 그 대지주 몇 퍼센트요? 1.7% 주식을 갖고 첫 난리를 다 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판이죠. 이쪽에서 51% 갖고 있으면은 50% 넘게 갖고 있으면 그쪽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쥐같이 공공으로 들어오기도 했다가 민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야 뭐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지정과의 총과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이 제한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면적 3분의 2, 시험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번, 개발사업 절차. 그러니까 공익사업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교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건 아시지만 그래도 또 한번 잠깐 뭐 보고 오시면, 그러니까 책이요. 아, 죄송합니다. 가요노트 19쪽. 그러니까 1-33. 그러니까 조중계획설 사업 절차.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 공익사업, 행정계획 두 개, 세 개를 확장한 다음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교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하고 하는 거죠. 시설사업에서는 권리변환이 없었고, 개발사업 수용 돈 주고 다 사드렸으니까 더 이상 바꿔줄 게 없고, 그 다음에 환지 때는 새 땅 어디 바꿔준다. 권리변환 계획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계획,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다이어트하려면 다이어트계획, 개발하려면 개발계획 있어야 되죠. 개발계획 확정 발표하면 위치가 결정됩니다. 개발구역. 두 번째,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겠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권리변환. 새 땅 어디 준다. 옛날 땅 대신에 새 땅 어디 준다. 환지계 확장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게 26쪽이죠. 26쪽에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개발하려면 개발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개발계획 한 30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개발계획 확정되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위치가 뭐라고요? 개발 사업을 할 위치, 개발 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가장 피투피투라고 뭐 A 소유자, B 소유자, C 소유자 등등이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개발 계획에서 누가 해봐라 시행자도 정해주고, 환지다, 수용이다, 운용이다, 환지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5,000만 원짜리 땅 주인 되고 떼부자 계속 되죠. 수용 1,000만 원짜리 땅 주인 700만 원 주고 쫓아냅니다. 등등을 정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고.
시행자가 정해지, 시행 방식도 정해지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항 중에 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번 항목으로 있는 그러니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목록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정해놔야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정해놓지 않고 매매, 소유권 이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정해놓고 삽니다. 그 물건 목록이 첫 번째 계획,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러니까 주로 쭉 빠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에서 세 문제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이제 조합까지 해서 세 문제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위치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신장로 선 긋고 그러니까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물론 이제 단지 시가지 단지 때는 뭐 건물 안 지어도 되지만 뭐 어디 신도시 만들면서 건물 안 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실시계획이라고 하죠.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청의 도장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수용 때는 도주고 빼쓰면 되고 세 번째 완지 때에는 그 정해진 설계 도면에다가 도면이 정해져 있죠. 도면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옛날 토지 소유, 아, 뭐,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옛날 토지 소유자 A, B, C가 있죠. 그러니까 A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이쪽 땅을 준다. C는 아파트를 받아간다. 세 번째. 환지에 대한 계획. 뭘 세우고요? 환지 계획 세워서. 역시 관청에 도장을 받고 그러니까 인가를 받고 그러니까 계획 3개를 확장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 유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이제 위치 결정, 첫 번째 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목차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뭐 뒤섞여 있어서 이걸 꼭 메모하자는 건 아니고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이제 보실 내용들을 먼저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지금 보셨던 지정과 요청과 제한 무조건 한 문제이고 다음 두 번째요. 이 개발계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개발계획 결정하는데 관청에서 지만대로 발표하지는 않겠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 된다. 규모에 대한 얘기가 있고 다음에 다섯 번째 또 노란 선이 정해지기 전 배나무가 과수원하고 노란 선이 정해졌을 때하고는 다르죠. 이제 개발 사업하기로 했다고요. 정했다고요. 그냥 배나무 과수원하고 개발 사업 활동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게 개발 구역 지정 효과이고 그다음에 구역이 정해진 다음에 거기 있는 땅 주인들로 여기 5번과 6번 중에 6번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가운데 뭐 시행자와 그 가운데 이제 조합이 핵심이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첫 번째 계획이 양이 많고 여기에서 세 문제입니다. 근데 뭐 책 순서는 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막 섞여져 있습니다. 일단 강의노트로 쭉 정리하고 가도록 하시죠. 2-6번 강의노트 27쪽이요. 2-6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 뭐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공법이 뭐예요? 국회에서 법을 정해놨고 행정청에서 국민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행정청에서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부동산 공법이죠. 그 계획의 가장 기본 모델이 뭐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모델인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모델하고 이 개발계획 모델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래도 다르니까 뭔가 하나 차이는 있죠. 공청회 끝입니다. 2-6번 표제 줄이요. 표제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가 기초조사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시민 거쳐서 결정 발표하게 되죠. 두째 줄 개발법 개발계획 예, 들어오세요. 중간중간 언제라도 들어오세요. 언제라도 오고 가시고 언제라도 들어오시고 수업 중간에 나가실 분은 문 쪽에 이번 시간은 문 쪽에 앉아계시다 살짝 나갔다 들어오시고 언제라도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고 언제라도 들어오시고 5분도 다 소중한 시간입니다. 계속하시죠. 지금 내 강의 노트에 27쪽을 보고 있습니다. 강의노트 27쪽이고요. 2-6에 그러니까 둘째 줄
아, 사무실에 가서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2-2 둘째 줄 개발법, 개발법에 개발계획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하겠죠.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공람 거치고 그다음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의회의견 없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뭐 판교 신도시 만드는 걸 그게 성남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문제가 아닌 거죠. 의회의견 그건 시험거리도 아니고. 하나 추가된 게 뭐가 있다고요?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요. 끝. 됐습니다. 자, 이 절차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뭐 기초사는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 거치고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이 출범이죠. 이 30가지 항목 세쪽 잡으면 90쪽 100쪽 문서 그 표지 껍데기에 네 글자 뭐라고 써져 있고요. 문서 껍데기에는 네 글자 개발 계획이라고 써져 있고 거기에 별별 도면 지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그러니까 초반에 언젠가 그 동탄 신도시 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또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강의노트의 12쪽이요. 강의노트가 전체 72쪽이어서 아래에 72분의 12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강의노트 12쪽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그림 중에 그러니까 왼쪽 그림이 동탄 신도시입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택지 개발 사업이었습니다만 아무튼 위에 있는 왼쪽 그림 그 자리다 동탄 신도시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색깔 약간 구분해서 뭔가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는 어떻게 한다 등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한 블럭을 뽑아놓은 게 오른쪽 그림이었죠. 아무튼 이런 지도가 어디 신도시 만들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지금 이 지도요. 여기다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강의노트는 27쪽 돌아오시고 27쪽 오시고 그 100쪽 문서 표지 껍데기에 네 글자 뭐라고 써져 있고요. 개발계획 그중에 그러니까 1번 뭐 1쪽이나 2쪽 가장 앞대가리에 뭐가 있어야 되고요. 개발구역 어디다 신도시 만든다 도면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찌고 저찌고 뭐 환경 친화적이고 웰빙적인 신도시를 만들고 씁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찌고 저찌고 얘기 좀 한참 들어가겠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가지 항목, 그러니까 100쪽 문서 이름은 개발 계획이고 그 30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발 구역이죠. 그래서 이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정하는 사람이 개발 계획을 결정하지만 그러니까 개발 계획 결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요 다시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공람 빼서 그리죠. 위에 목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초조사 할 때고 그러니까 공람 거치고 그러니까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 100쪽 문서를 결정한다고요. 100쪽 문서를 결정하면 뭘 결정하는 거고요. 개발 계획 그 문서가 확정 발표되는 거고 요 절차를 거쳐서 그 30가지 항목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개발 구역, 그러니까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어떤 하나의 단어, 하나의 과정에 이러저러한 말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고 한 가지에 여러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친다. 그러니까 공청회 하나 딱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7번 환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정하는 기준일 공람 공고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7쪽에 2-7번 첫 번째 그림이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보시자고요. 여기에 어느 사람이 지금 환지 사업이라고 보죠. A, B, C가 있습니다. A, 만제곱미터 땅 갖고 있어요. B, 만제곱미터 땅 갖고 있습니다. A가 낌새를 채니까 공법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합격하고 나서도 공부도 또 열심히 하고 지역 신문도 잘 보고 관청 홈페이지 항상 접속해서 관청 자료들 잘 보고 근데 이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려는데 지어있는 집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다 사람들이 많이 주민등록 이전이 되니까 아파트는 지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개발 사업을 하겠지. 근데 수용으로 할까 환지로 할까 여기 아마 환지도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수용으로 이제 워낙 반발들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A가 그러니까 미리 여기는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천제곱미터 그러니까 10개로 미리 쪼개 놨습니다. 물론 혼자 10개 갖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죠. 나중에 아파트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요. 그것을 그러니까 A1
A2에서 A10까지 이름 다 달려놨습니다. 달려놓고요. 야, 삐야, 삐야. 친구한테요. 그니까 이 동네 뭔가 될 것 같아. 미리미리 쪼개놓으면 큰 돈을 벌 것 같아. 그니까 너도 같이 쪼갤래? 그니까 B는 공포 공부도 안 하고요. 복습도 안 하고요. 뭐 그러고 있는 그니까 B입니다. 뭘 쪼개. 수박이나 쪼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탱탱 놀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러고 있다가 환지방식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고 정해졌습니다. 그니까 그러면은 미리미리 저렇게 그러니까 일을 했던 저 A는 여기까지 뒤로 빠지게 되고요. A는 사업 끝나고 물론 A가 아니라 A1으로 아파트 한 개, A10으로 아파트 한 개, A 거 다 합쳐서 몇 개를 가져갈 거고요. 10개를 가져가겠죠. B는 탱탱 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B는 만주구미터니까 한 개를 가져가는 거죠. 아 물론 돈은 조금 더 큰 거 있으니까 큰 거 있었으니까 아파트 한 개 똑같이 한 개를 한 개는 한 개인데. 그러니까 돈을 좀 받긴 하겠죠. 근데 뭐 그건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뭐 어디 뭐 지금 어디 뭐 무슨 풀이 뭐 천찰 70억만 있으면 그냥 5억짜리 그러니까 석 달 만에 5억짜리 하나 번대면서요. 뭐 서울 마포에 어찌고 저찌고 그런 아파트 요즘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5억 그러니까 아파트 한 개만 받으면 5억인데 여기는 합쳐서 50억을 벌게 되는데 얘는 한 개밖에 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B가 이때 돼서야 에구 에구 나도 진작 쪼갤 걸. 그러니까 그러면 뭐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참 진행 중에 지금 아까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누구한테 어디든지 정해졌다고요. 그다음에 설계도가 정해졌죠. 여기다 신도시를 만든다. 다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다 환지방식의 신도시를 만든다.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B가 그렇다고 A야 네 말이 맞네. 나도 쪼개자. 그러니까 나도 쪼개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쪼개게 해줘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 투기꾼. 지금 A는 투기꾼이요, 공포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요? 공포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죠? 아니, 뭐, 그, 조상님, 뭐, 그, 꿈에 뭐, 그, 나타났었다거나, 어쨌든, 아무튼 공포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고, 이런 게으른 투기꾼까지 배불러 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막아야 됩니다. 언제요? 구역 지정된 때요? 언제요? 구역을 지정했으니까, 이제는 투기꾼들 설치지 마라. 근데 구역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이 계획. 이제 보통 3년인데 개발법에서는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이 절차를 거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벨벨벨벨 투기꾼들 수박 쪼개고 사과 쪼개고 오렌지 쪼개고 벨벨벨 다 쪼개고 쪼개고 난리가 아니겠죠? 방치하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늦지마 키오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요.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27쪽에 2-7이죠. 27쪽 2-7의 첫 번째 표입니다. 첫 번째 표에서 굵은 선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1번 위치 결정하는 공남 공청회 협의 시민 거쳐서 개발계획 개발구역을 정하는데 공남 그때가 최초 공개일인 거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둘 이상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발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최초 공개일이고 그래서 이때 있었던 요 날짜가 최초 공개일 기준으로 해서 마감을 치는 거죠. 마감 친다고요. 사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서 사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있었던 사람 요 쪽수대로 주는 거죠. A는 이미 10개 쪼개냈으니까 10개. 그러니까 뭐 이름 다 달려있으니까 10명. B는 1개인 거죠. 마감 쳤다고요. 사타 내린 거죠. 그니까 사타 내렸는데 그 뒤에 와서 사타 잡고 흔들면서 나도 어떻게 좀 쪼개자 쪼개자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많이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표현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남을 위한 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환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일로 한다. 그런 말이 귀찮은 거고 아무튼 사타 내렸다고요. 사타 내린 다음에 차타 잡고 흔들어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박이나 너는 수박이나 쪼개고 있어. 수박 쪼갠다며 안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맞고 다음 이제 2-7의 두 번째 표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보실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표에 그러니까 첫째 줄에 정비사업 위치 설계도 가고 둘째 줄에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으로 위치 결정하는데 그 앞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그때도 또 공람이 있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는
가장 초장 시점이 한 칸 더 앞으로 당겨진다고요. 그 이제 언제인지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쪼개 뭘 쪼개 에? 그러니까 쪼개는 게 나을 걸 그랬네. 지금이라도 쪼개야지. 그러니까 게으른 투기꾼 그러니까 잡는 그 마감 친다고요. 사타 내리는 것을. 그러니까 개발법은 계획 딱 하나로 가고 시작하니까 그 계획의 가장 초장 시점.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복잡하게 그 초장 시점이 한 칸 더 앞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8 보시죠. 2-8이요. 슬픔 보시죠.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면 100쪽 문서 확정 발표하면 그중에 30가지 항목 중에 100쪽 문서 표지 껍데기가 네 글자 뭐라고요?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 그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진다고요? 개발 구역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치는데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절차를 밟습니다. 근데 이 절차 봤는데 개발법에서는 이게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 걸린다고요. 그러면 2년 동안 투기꾼들 별별 난리를 다 하겠죠. 일단 쪼개는 건 막았습니다. 쪼개는 건 막았지만 그러니까 2년 동안 땅값 두 배요? 20배요? 20배도 넘게 뛸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배도 넘게 뛰고 나서 구역 정해서 수용방식 그러니까 수용방식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꾼 설치는 건 잡고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고요. 투기꾼 설치는 걸 잡고 꼼짝만 오늘 그러니까 갑자기 기습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계획은 천천히 세우고 뭘 한다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다음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천천히 밟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의견 듣고 공람 그다음에 강당에서 세미나 공청회 하고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관청끼리 서로 얘기 그다음에 전문가위원회 최종 심사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천천히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투기꾼 설치는 것도 맞고 계획도 신중히 세울 수가 있죠. 이걸 집어 이게 예전에는 원칙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없었다고요. 뭐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당 일산 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땅값 20배 막 투기꾼들 별 난리를 다치고 그러니까 그 국가 돈은 엄청나게 낭비로 그러니까 그 투기꾼들 배불린 대로 다 빠져나오고 해서 안 되겠다. 2003년에 개발법을 만들면서 요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진행돼 왔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을 없애고 개발법으로 바꾼다는 건 뭐 엄청 큰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판례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 이름이 바뀌게 되면 엄청 큰 건데 아무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을 두 번째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계획에 넣고 그다음에 기습 발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없애고 개발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 개발법 만든 뒤로는 이렇게 진행한 거 한 건도 없고요. 다 이 기습 발표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이 절차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발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정해진다. 이 절차를 거쳐서 백쪽 문서 껍데기가 뭐라고요? 개발 계획이죠. 그걸 확정 발표하면 30가지 항목이 결정된다. 30가지 항목 중에 뭐가 있고요? 개발 구역이 있죠. 그래서 이거 결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잘 쫓아가시자고요. 칠판요. 그러니까 100쪽 문서에 30가지 항목이 있다. 30가지 항목을 결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됐나요? 예. 30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요 원칙 절차를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예외 규정이죠. 예외, 그러니까 기습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기습 발표하는데 그러니까 계획 절차부터가 먼저예요. 기습 발표예요. 기습 발표이죠. 그래서 여기는 뭘 먼저 정한 후에 구역을 지정한 후,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는데 요 두 가지는
개발법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안 한 문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칙대로 간다. 그러니까 아니면 기습 발표한다. 요것이 들어간 문장은 이 앞에 개발계획 세 문제 중에 지문 한 세 군데, 네 군데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것만 갖고 한 문제 낸 적도 많고요. 요것만 갖고 한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 빠지지 않고 어느 문제든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그걸 잡아두셔야 되고,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구역을 지정한 후 예, 절차를 밟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쪽 보시죠. 다음은 또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뭐 2-9번 지정 규모, 면적 제한은 뭐 숫자니까 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 2-4번, 10번 분할과 결합이 있고, 그러니까 2-11번 그러니까 공적 개발 사업 구역 내 사적 개발 행위 제한. 지금 여기는 공익 사업을 할 곳이죠. 신도시 만드는 공익 사업을 할 건데, 개인이 돈 벌려고 요것저것 조그맣게 하는 것 해봤자 사업에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움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요것저것 조금 해놓고 그거 다 돈 달라, 수용방식이라 다 돈 달라 그럴 게 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막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2-12번 해제 의제 뒤에서 보시고, 그러니까 2-13번 이제 조합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개발계획 시행자 중에 하나로 조합이 있죠. 조합 내용이 이어지고 아무튼 이상 여기까지 큰 틀은 놔두고 이 지향들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봐가도록 하시죠. 자 이제 책으로 돌아오시죠. 책으로 와서 아까 206쪽은 아까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07쪽부터 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